자, 이제 첫 번째 감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감별을 신청했을까요? 네. 어우, 제라스 요즘 핫하죠? 네. 제가 어제 키로 제라스 하는 걸 뒤에서 봤잖아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라스. 저 제라스 Q가 사거리가 늘잖아요. 네. 제가 뒤에서 봤는데 엠비전이 자꾸 맞더라고요, Q를. 네. 왜 맞는지 보니까 그 사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였는데. 어제 쿠로의 제라스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야스오도 잘했고. 저는 어제 진짜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 브랄 친구들이라고 하죠. 네. 그 멤버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모임을 하시네요. 네, 저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와이프도 두 명은 또 와이프도 와서 같이. 네. 이사님도 당연히. 네, 우리 내 옆에서 같이 갔죠. 자, 일단은 픽 자체가 리산드라, 제라스, 제이스, 딩거, 거기다 스카너. 미니언들이 좀 그렇게 일반적인 픽은, 일반적인 픽은 아니에요. 리산드라는 항상 애매하다 그러잖아요. 네. 제라스를 상대하기 힘들 텐데요, 리산드라가. 자, 스카너가 스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심히 봐줘야지 돼요. 저건 무슨 스킨인가요? 저게 아마 사막의 무슨 스카너예요. 예. 예. 클템은 안 쓰는 스카너죠? 스카너가 스킨이 두 개밖에 없어요. 데지에룬 스카너랑 저거랑. 스카너 왜 스킨 안 만들죠? 쓰이지도 않는데 뭐.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쓰이지도 않는데 너프는 시켜요. 너무하네요. 희한하죠. 예. 뭐 초합 움직이면 쓰레시가 좀 과도하게 앞으로 나간 가능한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서로 1레벨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들교하는, 이제 과감한 들교하는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원딜 그 티어가 낮거나 원딜이 주포지션이 아니다. 그렇죠. 요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까 쓰레시가 그렇게 왔을 땐 트위치가 사실 좀 칠만했거든요. 사거리 들어왔는데. 2레벨 이제 곧 찍죠. 하나만 더 오면. 딩거와 제이스. 딩거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 상대죠. 그렇게 반가운 상대는 아니죠. 네. 네. 사실은 라인전에서만큼은 오, 그렇죠. 2레벨이니까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한 대 때렸어요. 레오나도 깜짝 놀랐어요. 레오나 아빠. 좋은데요. 앞으로 오면 바로 그냥 레오나가 천공형을 던져버리면 될 텐데. 아직 1레벨. 이제 2레벨이 됐구나. 예, 아까 1레벨. 아, 이제는 앞발리 뽑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사실은. 아, 근데 미니언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약간 뭐냐면 트위치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독을 바로 던지고 때렸어야 되는데 다 때린 다음에 독 뿌렸어요. 아, 트위치가 주 포지션은 아닌 걸로. 자, 바이 왔어요. 바이 좋은 갱. 자, 붙었어요. 일단은 그냥 쓰레쉬 노리는 게 힐 쓰고. 그렇죠. 자, 트위치 한참 멀어요. 트위치 호응 구리고요. 그래도 전멸 뽑았고. 다음 큐가 돌아오나? 아, 잡죠. 바이 좋습니다. 바이 좋아요. 바이 좋아요. 오, 이거 큐 돌아오면 다시 뒤로. 자, 바로 그렇죠? 물었죠. 좋아요. 그렇죠. 이거 바로 가는 거죠, 그냥. 이야. 아, 이제 빠져야죠. 이제 빠져야죠. 빠져야죠. 근데 트위치 독 아니 만화가. 오! 어! 미니언. 아닌데? 아닌데. 너는 미니언한테. 아. 왜? 원거리. 네. 미니언에 맞았구나. 네, 미니언에 맞았어요. 바위가 그게 들어갈 게 아니었는데 안 맞았으면은. 좀 기묘하네요, 이거. 아. 일단은 딸피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단은 우리 동네가 예측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쌍버프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 루시안한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이스는 확실히 잘 버티네요, 딩거한테. 트위치가 안 그래도 힘든데 루시안한테 초반에는. 트위치가 확실히 라인전에서는. 네. 예, 생존기가 없어서 엄청 약해요. 예, 약하죠.
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라스. 김자동 씨이기 때문에. 네, 제라스를. 제라스와 리산드라 일단은 파밍해. 네. 근데 어쨌든 들교환에서 제라스가 확실히 유리하죠. 네. 저. 오, 야. 근데 이거 반응하다가. 잘 팠죠. 바위가 잘 팠죠. 리산드. 아. 어? 저게 리산드라가 다 오기 전에 전멸을 썼나요? 왜 이렇게 되게 조그만 거리 이동한 것 같아가지고. 이 과하게 달콤한 향기. 바위는 좋은데요? 네, 바위 괜찮아요. 아, 리산드라가 전멸을 쓰니까 제라스도 전멸을 썼습니다. 네, 리산드라 전멸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또 제라스 전멸을 뽑았으니까. 그렇죠. 네. 어, 아, 아 빨리 뽑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루시안 같아요. 저런 거는 어떨 때 사실 나오는 거냐면 내가 상대보다 무조건 잘한다. 예,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진짜 상대가 못한다 싶으면 앞으로 막 돌진하거든요. 그렇죠. 뭐 상대방이 또 그런 빈틈을 보여주잖아요. 나 네. 쫄아있다 이런 거. 그리고 바위가 공격적인 템이 아니라 골렘, 고대원 열렘 방어적인 템 트리를 가는데요. 아 바위는 그냥. 근데 스카노도 고대 골렘을 가네요. 스카노는 제가 좀 아는데 잘 아시죠. 저 쓰레기거든요. 저 템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스턴 셔틀이에요. 그것도 그냥 궁 셔틀. 스턴도 조건부 스턴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근데 바위는 궁 데미지로 잡는 게 좋은데요. 사실 바위도 방템을 가더라도 초반에는 도마뱀 약간의 네. 공템. 물론 바위는 워낙에 좋아서 유틸성이 이렇게 가도 되고. 저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궁 썼고 전멸 없는 거 알죠? 그렇죠. 자, 궁 들어가고 점화. 그렇죠. 네, 이거 잘 잡았어요. 바위 괜찮은데요. 전멸 없는 거 확실하게 노리고. 네, 바위가 잘하는데요. 네. 뭐 템트리는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잘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조합상 지금 바위가 탱을 가주는 게 맞죠. 조합상 없으니까, 네, 탱거 없으니까. 네. 원래 도마뱀을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탱을 가주는 게 맞는데 그걸 갔다라는 거. 이거 안 탈 것 같아. 어 타네요 루시아. 어 전 더 싸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핑크와드를 박아놨다. 요거는 일단은 핑크와드를 박아놨다라는 건 브론즈는 아니다. 확실합니다. 네. 브론즈 확실하게 아,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네. 역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잔실수가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스카너가 그냥 6렙까지 별다른 갱보다는 레벨업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고요. 바위는 여기저기 좀 기어를 돌아다니면서 기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 이 킬이 어쨌든 바위와 함께 이뤄진 이 킬이기 때문에 바텀에서 더블 버프 준 게 오게 튀긴 하죠. 네. 근데 사실 트위치라면 네. 이렇게만 죽지만 않고 트위치가 죽지만 않고 저렇게 서로 성장하면 사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루시안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루시안 쓰레치고 근데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서 지금. 레오나 저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야. 아 바위가 왔었군요. 바위가 6레벨이요? 바텀보다 네. 6레벨이 빨라요 바위가. 쓰레치가 6레벨이 됐고 네.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서 낌새를 약간 느낀 것 같고요. 이거 바위가 레드를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성공. 아 레오나 근데 아 근데 루시안 반응 좋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맞았는데 네. 바위, 바위가 있는 걸 알면은 스카노가 정 레드를 띄었어야 되는데 아마 모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여진 않았으니까 네. 몰랐고 일단 루시안하고 쓰레시도 그냥 낌새가 좀 이상하다 정도? 때문에 뭔가 약간 살이는 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세하게 드는. 네 바텀을 확실히 지금 스킬 서로 쓰는 게 괜찮거든요. 레오나가 네. 오는 걸 튕겨내고. 아 이게 제이스가 좀 힘들어요. 뭐 이거 힘든 거는 사실 뭐 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카노의 6레벨 갱이 탑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이스가 CS를 전혀 안 밀리고 있어서 네, 근데 타워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바텀도 서로 CS 비슷하고. 아 스카노. 바텀으로 왔네요. 이거 트위치 은신. 아 이가 안 맞았어요. 어 끌렸어요. 그렇죠. 이거 스카노가 저렇게 오랫동안 모습을 안 보이다가 첫 갱을 이렇게 성공했으면은 바위가 이제 좀 조급해질 때도 저 맛이거든요? 그렇죠.
매트리스 카는 잠하시. 어? 자 하나 둘. 아. 깔끔합니다. 주 좋네요. 네. 파워로 밀까요? 밀죠. 네, 미네요. 네. 뭐 안 미는 게 사실 딩건 낫긴 낫거든요. 일단은 공 나가는 속도로 봐서는 클린 유저 클린 제라스예요. 네. 저게 클린이 아니면 빵빵 이렇게 나요. 네. 오 잡았죠. 자, 공 쓰고. 네, 잡았죠. 야, 좋아요. 전멸 전멸도 좋았는데. 하지만 밀어내고 평타 전멸까지. 어 안 나갔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예. 바이가 추격합니다. 바로 돈 가지고 하네. 어 돈데요 이거. 그렇죠. 저렇게 어. 이거 정석인데요. 네, 사실 탑 쪽에 정글이 가 있다. 그러면 네. 일단 우리는 욕 먹고. 그렇죠. 미드도 밀었겠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레드 진영도 사실은 탑 터렛을 밀고 제이스까지 잡았으니. 어 자. 네. 이거는 공 쓰고 만화가 없어서 혹시 만화가 없는데 다섯 여섯 펑. 아 그리고 아. 집에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네. 오 이거. 움직임이 상 둘 다 숨어졌습니다. 어, 다이아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까요? 저도 지금 일단 플레이 이상. 예. 네. 용을 가져가는 타이밍 그리고 탑 갱킹 가는 과정. 왜냐면 탑이 딱 깨질 거니까 바위가 뒤로 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트위치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신 통해가지고 루시안을 그 상황에서 집을 보내면서 이거 다 손해거든요 미니언이. 그렇죠. 루시안이 루시안 잡지 못했어도 엄청 네.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 루시안을 더 밀고 가고 싶었는데 네. 근데 루시안이 먹어놓은 CS가 좋아서 이거 서로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좀 오겠지. 추가로 또 가죠. 물죠. 우는데 제라스 오는데 제라스 제라스 궁 제라스 제라스 스킬 한번 봐야죠. 제라스 궁 이거 제라스 제라스 오기 전에 죽 끝. 궁이 없나요? 예, 아 있죠, 정확하게 예, 있죠. 예. 어 좋아요 이거. 그 사이에 비싼데라 바이는 그냥 바텀 커버만 가야 되겠죠. 네 좋아요. 클린 제라스 좋습니다. 리드 이 정도 킥 갔으면은 뭐 리산드라는 자기 역할을 한 거거든요. 뭐 로밍에서 늦었으면은 미드 타워를 밀어라 정석이니까요. 아마 쓰레쉬가 저거 꼬리를 물고 랜턴을 타라고 쓴 것 같은데 꼬리 물면 랜턴 안 터질걸요? 아 그래요? 꼬리를 물면은 전멸도 안 터지거든요? 안 터질 겁니다 아마. 터지면은 진짜 바로 파프로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쓰레쉬랑 전멸도 안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수준이 높네요 지금. 네 잘합니다. 네. 네 CS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잣대 그냥 보기는 해야 되는데 바텀이 보면 근데 제이스가 놀라운 게요 딩거 상대로 지금 CS가 안 밀려요? 딩거 상대는 안 밀릴 수 있어요 제이스가. 아 그 네.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푸시력이 강해서 어, 아, 궁 바이? 쓰고 그렇죠. 바이 궁까지 예. 이거는 점화까지 이거는, 걸고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설마 설마 아, 이거 잡죠. 점화 네. 데미지까지 그렇죠. 자 쓰레쉬가 앞으로 가서 사. 아 아쉽네요. 자 오, 그렇죠 잘 이거는 딩거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여기다 딩거 근데 2대1 오 딩거 데미지 스카노 죽어 이거. 야 스카노 죽어요. 아니 딩거 궁 밖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딩거 궁이 오 전멸 트위치. 서로 이거 잡혔죠? 루시안도 잡혔죠? 독 때문인지 예. 이거는 레오나도 잡혔죠 근데? W가 네. 있다면 W 생긴다면 W가 생긴다면 하지만 W가 생긴다면 아, 안 되고요. 그렇죠. 치열합니다. 잘 싸워요 둘 다. 잘하는데요? 예. 네. 리산드라도 그리고 리산드라와 스카너가 또 궁합이 굉장히 좋은 내 적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배신이라도 할 줄 알고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리산드라랑 스카너는 필킬이기 때문에 리산드라의 최대 단점 뭐 있습니까? 데미지거든요. 리산드라가 화려한데 데미지가 별로 안 나와요. 스카너는 데미지가 제로입니다. 공템을 가도 제로예요. 오 아이오니아 장하네요. 스카너가 예, 그러면 스카너가 쿨감이 사실은 좋
좋거든요. 쿨감이 되면 큐를 계속 날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와치 랭가 하는 걸 봤거든요. 뒤에서 빨장 이후에 바로 아이오니아 장화를 올리더라고요. 네, 빠른 궁극 쿨감을 위해서 그리고 스킬 쿨감. 오, 보니까 좋더라고요. 와치가 네, 있어 그런가? 스카너가 사실은 쿨감신을 가고 싶은데 정글러 시리 기동력의 장화를 포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안 가죠. 쿨감신이 탐나긴 해요. 스카너 입장에서는 고대 골렘이 영혼을 간다면 왜냐면 저게 강인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쿨감신을 가도 되죠. 거기다가 고대 골렘 영혼도 쿨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두 개 합치면은 이제 25%죠. 네. 강인함이 이제 없어졌대요. 아, 빠졌습니다. 그래요? 너프 아닌가요, 그러면? 너프여도 고대 골렘은 좋죠. 체력 퍼센테이지가 워낙에. 야, 패치 된 거 모를 수도 있죠. 제 이번 패치도 몰라요. 뭐 패치 된, 저는 패치를 어떻게 느끼냐면요, 실행시켰는데 뭐가 쭉 올라가요. 어, 패치 됐구나. 그리고 게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이제 그걸로 그냥 아 그래요? 뭐 이런. 저는 제가 쓰는 것만 읽어요. 이건 리시넬리스를 중점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실버가 아니야. 그걸 안다고 해서 실력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오, 이게 세졌어? 약해졌어? 그럼 활용해야지. 활용 안 돼요. 그냥 판테온 하면 이기고 딴 거 하면 지고 그런 거예요. 요즘 판테온은 킬각 잘 재던데요, 사장님? 필승이에요. 네. 20킬하고 그래요. 아니, 확실하게 킬각을 재던데요, 딱? 2렙, 3렙에는 그냥 킬킬 나오는 거죠. 이거 이거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어? 아, 자, 클린 제라스 인정. 때리고 좋아. 그런데 아, 여기가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트위치가 딜이 어, 스카노 왔어요. 스카노 근데 리산드라가 스카노를 묶었어요. 자, 스카노 궁! 스카노 이거를 그렇죠, 잡아야죠. 좋아요. 그렇죠. 자, 이거 트위치 트위칭으로 아, 그래도 스카노 살았죠. 야, 대박인데요. 이 싸움 진짜 잘하네요. 잘하는데? 예. 아니, 고대 골렘 강인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있다 없다 난리지? 없는 거 같아요. 야, 이거는 확실히 플레 상위 티어. 없어요. 그거보다 민가? 없어요. 뭐 사실은 강인함이 있든 없든 정글을 돌 때 고대 골렘을 가는 거는 강인함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탱이 필요해? 그럼 고대 골렘. 공격이 필요해? 도마뱀. 중력이 필요해? 네, 그러면 망령. 뭐 이런 거지. 강인함이 필요해? 고대 골렘. 이렇게 안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용싸움 하겠다. 야, 이번에는 야, 잘 끌었죠. 잘 끌었죠. 저거 포탑을 살짝 피해서 각을 만들었어요. 네, 와. 이야. 와, 진짜. 이건 플레이 이상이다, 사실. 야, 이거 다이아. 바이도 끌어왔어요, 이거는. 또 땡기고요. 예, 그렇죠. 때리고, 리사 들어가서 파고 들지. 하지만 리사는 데미지가 없죠, 그렇죠? 하나, 둘. 깔끔하고요. 야, 여기서 블루가 이득 많이 보는데요. 딩거가 아까 혼자서 좀 나대다가 근데 딩거도 센스가 되게 좋았던 게 사형선고 안 당하려고 포탑을 딱 깔았는데 그 옆으로 각을 살짝 좁혀가지고 역시 사슬색칙 팔 각도 좁혀야 정확하죠. 야, 이거는 뭐 서로 수를 읽은 거네, 확실하게. 그렇죠. 저 큐, 제라스 큐. 네, 사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위험해요. 네, 궁수 도망가야죠. 들어가고 이거는 딩거 빨로. 딩거 빨로. 야! 아, 놀랐다버지. 놀랐다버지. 하지만 이거 놀란 나머지. 이거 미드 밀어야죠, 이러면. 저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아, 미드 밀었군요, 이미. 에. 저게 스마트 키를 안 쓰면은 저렇게 되거든요. 마우스를 급하게 움직이다 갔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죠. 그럴 때 멈추기도 좀 그래요. 네. 이미 궁 쓴 거라 가지고 어떻게 잘 조절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키 써서 저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키 안 쓰면 사실. 아, 스마트키를 안 쓰면은 저렇게 힘들죠. 네, 저렇게 힘들죠. 근데 스마트키를 쓰니까는 저런 경우가 있죠. 아, 사실 이거 좀 못한다고 뭘 해야 되는데, 아까 못한 거는 저 루시안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궁극 실수? 아, 다 잘해요. 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야, 잘하니까, 이거는. 결국엔 리산드로와 제라스 차이 때문에 블루가 이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네. 본인이 거의 이긴 경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겠죠 아마. 네, 그래서 아마 블루가 이길 건데. 야, 레오나 집념의 핑크 아들을 지우기. 아니 저걸 왜 굳이 죽으면서까지 지워야 되죠? 어? 레오나?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설마? 어, 또 살아가요 이거를 설마? 설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서로 어 그렇죠 바이를 아, 잡죠 이거. 바이 땡겨오면. 예. 어, 레오나는 집념에 진짜 와 핑크하드를 지우고 핑크하드를 진짜 지우겠다고 바이가 잘못 생각했네요. 템이 이상하네요. 아 3위일체 탱크 네 고대 골룸 간 거는 내가 어. 3위일체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탱킹하지 않겠다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너무 그러면은 극딜로 가면은 안 되니까 네. 자 어 딩거 세요 딩거, 딩거 세요 딩거 셉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이거 쪽 끝까지 쫓아가면은 실버 이거 갈 거 갈 거 같죠? 아 어, 전멸 어 딩거 아파요 딩거 아파요 딩거 딩거 모렐로의 그 죽음 모자죠 라바논 네. 어? 딩거 어 저거 끌었어요 저거 끌었어요 아우 딩거 야 전멸 반응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플레이를 펼치는데 여기서 설마 바이가 자기가 불러먹는 아 그런 것도 안 나오네. 그럼 바이가 3위일체를 가면 좋기는 한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정글러 3위일체는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왜냐면 저 정글 템 자체도 정글러가 뽑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네. 물론 바위가 3일체 가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건 맞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3일체는 근데 모든 챔프가 세져요. 그렇죠. 다 있는 템이잖아요 저게. 제일 비싸잖아요 아이템 중에서도. 패치돼갖고 조금 싸졌죠. 예. 제일 비싼 템은 아닐걸요? 어? 대파? 자 좋아요. 역습? 우와! 그런데 역습. 야 역시 이게 문제예요. 리산드는 데미지가 안 나와요. 어 이것도 아 이거 좋죠. 둘이 예. 같이 끌었어요. 와. 야 채찍 끌렸는데 자 가죠 자, 이거는 자 이해가 안 맞았어요. 하지만 아, 둘 아스턴 그럼 레오나나 너 도로 배웠다 너라도 죽어라. 어 제라스 괜히 왔죠?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아 이거는 제... 예. 예. 이럴 때 스카머가 오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스카너를 타겟팅 하지를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스턴 자꾸 걸려요. 짜증나요, 그게. 에이, 그래서, 왜 죽었지? 이러는데 스턴 자꾸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아니, 스카너를 때리기 애매하단 말이죠. 데미지도 없는 거를. 예. 그래서 막 뭉쳐가지고 막 조잡하게 난전일 때 스카너가 꿀잼입니다. 그냥 QWE를 막 누르면 돼요. 세 개를 막 연타하면 돼요. 만화가 안 따라요? 만화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저 뭐 지금 얼건하고 고대 골렘에 쿨감신까지 쿨감 좋고요. 아. 이제 얼건하면 슬로 평타 슬로우까지. 어 지금은 이 정도면 스카노가 확실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스카노를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리면 스카노 때문에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카노가 불리한 거를 역전하기에는 진짜 안 좋은 챔프고 유리한 걸 역전 안 당하는 데는 진짜 좋은 챔프예요. 한마디로 아. 별로 안 좋은 챔프라는 거 같아요. 네. 굉장히 포장은 잘했네요 근데. 네. 별로 아니라는 안 좋은 거. 야 근데 리산드라가 아이템이 아쉬운 게 쟤는 항상 데미지가 아쉬운데 그 다음 템이 조냐란 말이에요. 아니 라바던 죽음 모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또 조냐가 필
코어템이죠 또 리산드라는.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리산드라가 조냐를 가서 궁극기랑 네. 조냐로 두 번 어그로만 끌어주면 트위치가 지금 생각보다 템이 안 나와서요. 그거 뭐 리산드라가 알 바는 아니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 레온 아무리 레오나라도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들어갔어요. 어. 딜이 살짝 부족한 데를 자 이거는 바이가 이거는, 잘했어. 이거는, 바이가 엄청 잘했어. 아 바이도 그렇고 딩거. 트위치 대 아 그래도 야, 아 이번에는 바이가 잘 물었고. 네. 어우 조심해야 돼요. 아파요. 딩거 아파요. 딩거는 아파요 무조건. 오. 딩거 이거 노리죠. 트위치. 딩거 뒤에선 딩거 앞에서는 딩거가 갑자기 뻥! 아! 자 이제는 빼야죠 블루가. 근데 얘들 살아나오니까 네 레드 팀도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빨리 갔다 와서 지금 용싸움 준비해야죠. 그렇죠. 먹죠. 아 먹으면 되겠네요 그냥. 딩거는 이 정도 레벨 되면 용 발언 엄청 빨리 먹어요. 포탑들이 장난이 아니라가지고. 아, 저 역적 레오나 왔네요. 조심. 야, 이게 딩거가 하드캐니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조냐 나왔죠? 리산드랑 그냥 어그로네요. 네, 리산드랑은 어그로 끌고 딜 양념 다 해준 다음에 죽으면 돼요. 아 이번 조전으로 그래도 트위치가 집에 가면 유령 무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네. 딜은 딩거와 트위치에게 맡기고 리산드라는 두 번 어그로 끌어주고 리산드라 바이 레오나는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주고 지금 딜은 딩거랑 트위치네요. 제라스의 역할도 한번 봐야지 이제는. 아 그러면 이거는 스카너가 무조건 딩거나 트위치를 끌어와야 돼요. 야 근데 그렇게 하기 좀 스카노는 앞에 있는 거 때려주지 우리 딜러 앞에서 팍 때려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스턴 걸고 전멸궁으로 끌어와도 끌어오는 동안에 쳐 맞아가지고 어? 뭐죠 지금? 이거 날렸어요. 궁 날렸어요. 아니, 이거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오나 왜 저러지 아까부터? 바위가 멀어가지고 아 일단 보면은 여기서만 봐도 일단은 스카노보다 바이가 훨씬 더 한타에 좋죠. 그렇죠. 네, 스카노 안 좋은 챔프고요. 제가 좋아하는 챔프고요. 네, 근데 스카노가 한번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끊어먹긴 좋은데 이렇게 다섯 명 뭉쳐있을 때는 딜러를 치고 오! 트위치 앞에 나가면은 트위치 궁 빠졌어요. 레오나 스킬 안 맞았고 이런 들어갈 필요 없죠. 예. 네. 레오나 트위치 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블루 쪽에서 한 타임 잡아야죠. 예? 네? 쓰레쉬 어차피 소천사도 있고. 아, 저 레이스 쪽이 저 와드. 저 와드가 사실 티어를 적정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이 티어에서는 저기 잘 안 박아요. 맞아요. 예. 네. 어. 그 봐요. 다 걸리잖아요. 쓰레쉬가 저기. 저 와드 좋은데? 예, 네, 저 와드 진짜 들어갔어요? 예. 네. 좋냐? 아. 허무하게 뺐죠, 조냐. 오, 제라스! 아! 그런, 이로 제, 일산 죽으면은, 아, 바이는 근데 점사 당해 죽어요, 이거는. 바이는 죽어요. 예, 이거는 블루. 이건 블루. 딩거는, 제이스! 예? 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게임이 터져버리네요. 아쉽네요. 와드 잘 받고 있었는데, 리산드라, 그니까, 그 전에 레오나 궁부터 시작했는데, 궁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하나씩 따로 들어갔잖아요. 네, 리산드라가 좀 안 좋게 빨간 팀의 포탑이 궁이 좀 안 좋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뒤로 빠져서 이거는 억제기까지 일단은 아 리산이 나갔고 억제기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네. 타워만 여기서 깨네요. 민병대 타고 오면 이거 그냥 막았을 텐데 원래. 마관신 민병대 막혀있을 때 아닐까요 이거? 일단은 그렇죠. 이거 좀 무리였지 않나요 싶은데. 자 근데 이거 바위 끌었어요. 이거 바위가 죽죠 이러면. 하지만은 아니고 민병대를 타고 왔으면 이거 그냥 다 막았을 텐데. 야 제라스가
어때요? 잘해요. 또 그리고 잘해요. 지금 네 명이 아까 딱딱딱 뒤로 빠지면서 예. 다이아급인 것 같은. 저도 지금 다이 일단 플랫상이 아니면 다이아하이. 아직 제가 다이아 상위까지는 느낌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딩거도 확실히 잘하는 것 같고. 딩거도 잘하네요. 예. 플랫 아니면 다이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골드 이상인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위치가 은신으로 하나를 뭐 자르는 게 나오잖아요. 저 요거 나오면은 다이아 확실합니다. 요거 나오면 요 타이밍에서 사실 티치가 요런 거 한번 해줄 때 되었어요. 이제 아 이거는 왜 얘도 목숨 걸고 와도 제거하나요? 어 트위치? 트위치? 그렇죠. 이런 거 나와야죠. 트위치 은신인데. 아 트위치 은신이 이게 언제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트위치가 있을 때는. 이제는 트위치가 템이 잘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루시안도 레오나만 보고 왔다가 스카노 전멸. 네. 근데 이거 제라스가 제라스 궁 썼어요? 안 썼군요. 아 썼네. 쓴 거 맞죠? 전 본 거 네. 같은데. 트위치 그렇죠. 대 이거 나온다 그랬죠. 이거 다이아예요. 무조건 다이아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이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올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요즘 지금이 딱이 요 타이밍이. 네. 트위치는 이걸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면 바로 이거 무조건 다이아 이거. 다이아 아니면 재밌겠다. 아 다이아입니다 이거. 이건 진짜 다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난하게 흘러왔고 이 타이밍에서 트위치가 이걸 딱 해주는 순간 이건 다이아입니다. 우리 동네 트위치도 저걸 하긴 했는데 얘가 더 잘하네요. 아 근데 처음에 라인전 잘 못했는데. 어 레오나 물었어 이거? 약간 그러니까 레오나가 아까부터 레오나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좀 우리 편 동료의 어떤 네.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하지만 레오나와 바른 버프로 버티면 역광 나오죠 이거. 예, 근데 그렇죠. 요거는 좀 아까워요. 스카노 잡는데 리산드라 네. 공 쓴 건 아까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니, 잡을 수 있다면 잡죠. 무빙 보세요. 충분히 잡죠 이거. 트위치 무빙 보소. 네, 잡고 이거 억제기까지 가죠. 예. 이러면은 이제 다이브도 가능하니까요. 억제기 무조건 밀어요 이번에. 자 이거 궁 쓰겠다는 거. 아 네. 다이브 안 합니다 이거. 아 근데 제라스 아. 제이스가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요. 짜증 나네요 이거. 예. 야. 역시 이 판에서 레오나는 10명 중에 제일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1호 듀오일 수 있어요. 네, 좀 약간 차이 나는 듀오. 네, 그렇죠. 네, 트위치가 네. 높고, 네. 레오나가 낮고. 그렇죠. 자, 트위치가 이러면 무한의 대검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지금 렌즈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블루 쪽에서는. 트위치가 무서워서요. 렌즈 업그레이드와 핑크화드를 사고 다녀야 돼요. 네. 트위치한테 걸리면 죽어요. 트위치 역시 무한의 대검. 에, 이러면은 진짜 걸리면 죽죠. 에. 지금 다 죽죠. 걸리면은 누구 살아남을 게 없어요. 스카노도 녹아요 이거는. 없어요. 지금 저 솔라리가 사실 저 솔라리가 굉장히 좀 갈등하게 되는 템이더라고요. 2AP라서 AP가 두 개니까 한번. 그러니까 아군들한테 뭔가의 좀 버프를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마방으로 버티고 맞아주는 게 좋으냐. 개인적으로 차라리 저는 중음포시 자리를 더 선호하거든요 마방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맞아주는 게 더 더 버티는 게 낫지 않나. 그 스카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가 돌진해서 끌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라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잖아요 스카노가. 이거 바이 아 괜찮. 이거 트위치 있어요? 트위치 있는데
스위치 있는데 이거? 근데 바위가 허무하게 잘리네요. 너 혼자 죽어라 이거네요. 너 4대2니까 이거는 바론 버프 있는데 바위가 허무하게 잘린 거 너무 아쉬운 장면. 에, 억제기 내주기 생겼죠 이거? 아 여기서 약간 바위 아닌 것 같고. 아니 블루가 잘 노린 건지. 이거 물면 안 돼요 레오나. 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물죠. 어 트위치 포지션. 트위치 포지션. 자 근데 리산드라 좋았고. 리산드라 좋았어요. 예 트위치 그 트위치 포지션. 리산드라가 너무 잘 그렇죠. 해주긴 했습니다만. 자 딩거. 트위치 궁데미지 아까 세 명한테. 자 리산드라 잡히긴 했습니다만 해줄 거 다 했고 이제 딩거. 예 그렇죠 이거 딩거가. 아 딩거 트위치예요. 딩거 트위치 딩거는 하나 둘. 세, 아 클린 둘. 클린 제라스 네. 어. 야 트위치가 어 이거 따라가죠 제라스 시야에 걸리는 순간 아 저 휴사거리 자 일단은 트위치가 레드까지 들고요. 자 내내 어 저 꼼꼼함 봤어요? 나이스? 근데 그쵸? 아무도 없... 그렇죠 이건 오히려 레오나가 뭐하지? 아무도 서로 놀랐어요. 아 이거 좀 네. 같은 팀원들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앞만 봐 레오나는 뺑비로가 없어 애가. 어 트위치 이거는 어떻게든 잡아야죠. 아 제라스 스턴 잡아야죠. 그렇지 이거 잡아야죠. 아 제라스 거기서 스턴 실수. 야 레오나한테 위치 걸렸을 때 사실 그냥 뒤도 않고 빼앗어야 됐는데. 아. 자, 이거는 역공해야죠, 이번에 무조건. 억제기 밀렸으니까. 아, 진짜 애매하네. 간간이 약간의 실수는 보이는데. 근데 뭐 고수들도 실수는 하니까. 네,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하고. 네. 조금의 실수는 뭐 솔랭이라 가지고 이해는 가능고요. 그리고 리산드라도 진짜 잘하거든요. 리산이 진짜 딱 저 그 다음에 저 보시죠 벤시 갔어요. 그러니까 자, 본인의 예.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미드는 그 게이피 가고 싶은데. 그렇죠. 누구나 누킹을 하고 걸렸어요 이거. 아 이거 어 뭐야 딩거. 어 이게 반반이었어요. 아 이거는. 어 이거 루시아 또 약간 민망한 공. 아. 예. 턴을 바로 걸고. 네. 어 이거 제이스도 제이스끼리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일단은 잠시 후에 이제 바론 1분 뒤에 바론이 나오면 그때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순식간이거든요. 네. 딩거가 있으면 이거 어디도 지금 장담할 네, 수 지금은 없어요. 블루는 바론 쪽에 시야 자각해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네, 지금 일단 바위는 저거 다 밀고 와도 돼요. 시야 자각을 해놓죠. 어 바텀 안 미네요. 바위 좀 밀고 그렇죠.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시야 자각을 해놓고 해놔야 될 때 해주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잘하긴 잘해요. 네. 일단 1분도 안 남았다 쿨하고. 네. 바위한테도 이제 쿨이 갔겠죠. 우리 바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싸울 때 좋겠다. 네, 푸시를 해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정확하게 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예. 잘하긴 잘합니다. 그렇죠. 탑 1차 확실히 밀었네요 또. 자 이거는 레드가 근데 약간 좀 우왕좌왕이에요. 네. 블루는 그렇죠. 뭉쳐서 뭔가 확실하게 오브젝트 가져가면서 전 포인트를 벌어가는 반면에 레드는 약간 좀 관리가 한타 약간 불안합니다. 이거 트위치? 트위치가 너무 앞에요. 트위치가 아니, 너무 앞에요. 괜찮아요. 이거 레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스톱 맞았어요. 방금도 레오나 들어가서 위험할 뻔했어. 레오나 너무 들어가요. 레오나 너무 들어가요. 트위치 멀어요. 레오나 어쿠. 아, 어, 그, 어 근데 잠깐 이상한데 바이, 이거. 레오나 트위치. 그렇죠. 리산드라 할 거 다 해준 거예요. 이러면 리산드라 할 거 다 해준 거예요. 딩거 트위치. 트위치 봐야 돼요. 트위치. 바이 뒤로 빠지고. 하나, 근데 트위치, 하나 제라스, 둘. 으아! 아! 이러면 게임이. 야 이러면 끝났죠. 이러면. 아 진짜 잘 싸웠는데 레드 진영도. 아... 아 마무리. 아니 끝내면 되는데 왜 끝내면 되죠. 아니 왜 안 끝 왜 끝내면 되는데 바로는 재미죠. 어디 아 제라스 궁이 정확하게. 아 리산드라도 근데 진짜 잘했는데. 그렇지 리산하고
전체적으로 레오나가 항상 좀 아쉽네요. 네, 레오나가 좀 1호 픽 듀오 같아요. 네, 레오나가 전체 팀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네. 너무 공격적이에요. 앞만 봐요, 앞만 봐. 게임 끝냈으면 됐는데 왜 굳이 바로로 갔는지. 여기서 다이아가 아니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겼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한타 지면 끝나요. 근데 네. 또 왜 굳이 바로로 가가지고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지. 와, 이게 이거 한타 지면은 역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안 끝내고 바론을 먹었다. 아, 이거 끝내면 됐었는데 미니언이 다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전형적인 우리 동네 애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상에 뛰어있을수록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플레만 돼도 이 상황에서 끝낸다라는 거가 다 견적이 나오는데 왜냐면 루시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딜이 없었으면 제라스 쓰레쉬 뭐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건물 밀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루시안이 있었다. 루시안이 있었으면은 저거 그냥 끝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레오나는 한 골드 상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골드 정도 상위까지. 레오나는 좀 많이 딸려요 하는 게. 레오나는 좀 많이 딸리는데 트위치가 포지션을 되게 잘 잡고 특히 저 딩거가 잘해요. 특히 저 딩거 잘하고 이쪽에서는 제라스가 그래도 궁계 1학 정도 되고. 네, 제라스 중에는 제라스가 제일 잘해요. 제라스 트위치가 제일 잘하네요 확실히. 제라스 트위치 하이머 딩거 그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데 그 정도가 제가 볼 땐 플레 상이나 다이아 하이 정도인 것 같고. 아, 쓰레쉬 템과 레오나 템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쓰레쉬도 잘해요. 에스, 맞죠. 쓰레쉬도 괜찮게 했었어요. 네, 지금 레오나랑 쓰레쉬 템 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기서 지금 쓰레쉬는 절대 때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고 레오나는 점사에서 녹여버리고 시작하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나는 되게 어이없게 들어와 주잖아요. 네. 자, 이거 블루가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한번 막아야 돼요. 지금 레오나가 쓰레쉬의 템이 있다면. 네. 이거 갑자기 인실 했죠? 딩거. 어? 뭐지 이거? 들어가고. 들어왔죠 이거. 자, 공 좋고요. 제라스 조냐 타이밍 되게 아트였어요. 아끼면서. 그렇죠. 네, 이러면 리사는 죽어요. 아, 네. 여기서 게임 끝나네요. 게임 끝나네요. 여기. 리사는 죽는 조냐였고 제라스는 사는 조냐예요. 네. 아. 이거 제라스 엄청 잘했는데 진짜. 제라스가 조냐를 아끼면서 끝까지. 아, 조냐 타임 예술이었습니다. 저거는 1번을 팍팍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딱 보면서 딱 누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시청자. 일단 시청자 먹은. 투표. 네.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예상했는지를 한번. 신설된 코너인가요? 시청자 투표를 아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자, 투표 완료가 됐고 이제 집계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집계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예측하는지. 네. 보겠습니다. 투표 마감됐고요. 네. 집계 중입니다. 일단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일단은. 네. 네, 서로 수준이 좀 맞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고. 제라스는 지금 의뢰인이 제라스잖아요. 공개 1학이었다. 잘하긴 잘했어요. 네. 네. 마지막 조냐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바론 먹은 장면에서. 네. 굉장히 갈등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걸 끝낼 수 있었는데. 네. 네. 자, 결과 나오나요? 과연 결과는 어떨지. 플레가 가장 많다. 네, 플레가 가장 많다. 플레 아닌 골드. 이걸 골드 수준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 아, 마지막 바론이. 그러니까 골드의 인생 게임. 야, 진짜 골드 인생 게임. 골드의 인생 게임이고. 네. 레오나는 뭐 골드 하이나 실버. 네. 1호 픽 듀오. 이걸 보니까 다이아를 찍고 싶은데요.
실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실버는 네. 인생 게임이라도 10명이 저렇게 인생 게임 할 수는 없어요. 네. 레오네 같은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시청자들은 플레를 가장 좀 유력하게 꼽았고, 네, 그다음 골드. 브론즈는 아예 없네요. 하긴 뭐 이걸 어떻게 브론즈라고. 전 골드 1 가겠습니다. 오, 저랑 갭이 좀 많이 차이 났네. 네, 저는 바론을 먹은 거에서 네. 전형적인 느낌 매우 훌륭했지만 네. 골드 1. 저는 다이아 5. 다이아 5. 예, 마지막 발언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체 판단에 안정적으로 가자. 왜냐면 루시안이 체력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민병대 죽을까봐 그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러기에는 좀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너무 많이 시간이 남았었어. 그, 아웃이 가면 끝나는 거였는데. 중간에 트위치 50초 정도 남았었는데 뭘 안정적인 발언을 먹. 그것도 발언을 네. 우리가 다 먹 발언부터 다 되는 것도 우리 편 두 네. 명은 발언부터 못 먹어요.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그렇기 때 그때 끝내러 갔으면은 다이아 3. 안 끝냈기 때문에 다이아 5. 나는 플래티넘이어도 그거는 무조건 끝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왜 발언을 먹었는지 아세요? 발언 앞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발언이 눈에 보였는데 누군가 예. 발언을 때렸어요. 예. 같이 먹은 근데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끝내러 가자 이래갖고 잠깐 빼는 무빙도 했었단 말이에요. 본진도 찍고. 근데 그냥 이거 먹을게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먹 그 판단력 그러니까 예. 골드 상위 티어의 인생 경기 아.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다이아 5의 일반적인 경기 갑니다. 좋습니다. 자 제라스의 티어는 어디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플래티넘 시즈 플래 플래네요. 플래 4. 플래 4. 아 플래네 이거에 네. 아. 플래 4. 시청자들이 맞추셨네요. 네. 이야 아, 플래티넘 4네요. 플래 4라도 저 정도면은 되게 잘한 급이거든요. 플래에서 인생 게임을 한 네. 거죠. 아 플래티넘도 끝내는 타이밍 잘 못 잴 수 있구나. 그렇네요. 아깝게 틀리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뭐 제가 거의 또 그 더 근접했으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플래티넘들 개인기라든지 이런 건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플래티넘들도 라인전 이런 것도 합류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 레오나는 제가 볼 땐 플래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저 레오나는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못 끝내는. 저는 사실은 플래티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플래티넘이면 끝내는 타이밍은 볼 줄 안다. 에.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플래도 못 보네요. 그렇지. 아, 누구나 마무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개인계약 그 전체적인 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예. 예. 무빙, 막 트위치가 그쵸. 제라스 스턴 피하는 무빙서부터 막 이런 거가. 예. 저 트위치 암살도 되게 깔끔했는데. 예. 저도 사실은 뭐 플레랑 다이아 이쪽을 아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플레면은 당연히 끝내는 거 타이밍은 정확하게 알겠지라는 플레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 제가 했으면 끝냈습니다. 제가 했으면 무조건 끝냈습니다. 욕하면서라도 데리고 갔어요. 밥은 이렇게 한 거죠. 뭐 최근에 저 실버 보면은 그냥 넥서스 때리면은 되는데 안 때리고 저 죽어요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킬에 미쳐가지고 굳이 우물에 있는 걸 끄집어 내가 킬에 미쳐가지고 암행 같은 새끼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티넘 4였지만 거의 다이아급의 네. 경기력을 보여준 제라스가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예. 마무리를 제라스 궁으로 진짜 잘해줬어요. 그쵸. 제라스가 네. 궁 타이밍도 예술이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핵 유저가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제라스를 그렇죠. 하는 클린 제라스. 네, 클린 제라스 네. 맞습니다. 자, 홀스 형은 아메바라고 하면 안 돼. 나는 돼. 아메바야, 조용히 해. 유학파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아메바 같은 네가 아메바인 거야. 네가 바로. 실버들이 보기에는 대충 미국 유학까지는 아니고 아일랜드 유학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유학이에요. 단기. 잠깐 갔다 왔는데 아는 척 겁나는 애들 있다고. 잠깐 갔다 왔는데 한 3개월 갔다 왔는데 네. 막 혓바닥 꼬여 있고 막 이런 애 있잖아. 아니, 그, 그런 스타일. 필리핀 어학연수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6개월짜리 학원 갔다 온 거. 잠깐 갔다 온 거야. 네. 한 달 놀 관광 갔다 왔는데. 그렇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아, 그런 스타일이지. 예. 어쨌든 갔다 왔잖아. 니는 갔다 왔니? 물은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봤어. 말을 말어. 자, 잠시 후에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팬, 티셔츠 모두 9,800원에 할인하고 있고 3장 이상 구매 시 페이크 삭스도 드리고 있으니까 팬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저희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